청정하면 없음이 없다는 것은 공이요. 공이라면 이것은 모두와 평등한 것이라. 평등이면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 시간계와 공간계가 이러이 평등하여 움직일 수 없는 허공이 그대에서 나왔는가? 부처님 말씀에 가 없는 허공이 우리 마음 깨달은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그 깨달은 마음 성품에서 나온 허공도 이렇듯 평등하여 불평이 없고 움직임이 없거늘 하물며 우주가 나온 우리 마음 깨달은 성품일까 보냐. 이러한 까닭의 경애 허공이 이렇듯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을세 마땅히 깨달음 성품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인 줄을 알지. 청정하면 없음이요. 우리가 청정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청정의 세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 청정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지고 몇 번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이다. 우리들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들 걱정, 딸 걱정, 누가 나를 배신했을 때그 억울한 감정, 그 우울증이 들어오면 슬픈 감정, 엄청난 무게의 그런 우리 마음 감정을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양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화가 한번 불뚝 올라오면 나도 몰래 얼굴이 붉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 보이고 아니면 더 심하면 뭐 물건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탁 잠들어 가지고 조용해지면 그렇게 열나던 그러한 기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모든 그러한 우리 모든 감정이 깨끗해져서 우리 본래 마음,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 자리를 우리는 청정이라 그럽니다. 청정. 그러면 청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있어가지고 깨끗해진 거를 청정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가 있어서 청정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세계를 초월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대자유의 청정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한계. 그러면 이런 말씀 딱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아, 내가 지금 청정하다, 아니면 더럽다, 밉다, 곱다 하는 건내 감정의 감옥 속에서 하는 소리지, 본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대자유의 세계에서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내 마음의 세계를
전혀 상상도 못하고 모를 뿐이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 마음엔 미운 마음, 원망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애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니면 귀한 딸을 낳아가지고 100일 전에 똥을 싸면은 변을 보면은 어머니는 그게 전혀 더럽다고 느끼질 않고 심지어 손바닥으로 받아내고 그러면 더럽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어머니에게만큼은 자기 자식에게서 나오는 그런 변이 더러운 게 없으니까 그분에겐 그 어머니한테는 청정이에요, 청정. 그러면 그걸 알고 청정이냐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우리 마음은 청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죄를 좀 짓고 때로는 뭐 거짓말도 했지만 본래 내 마음은 청정하다는 걸 믿는 것은 그건 부처님을 바로 믿는 거고 내 마음도 더러워져 가지고 아주 못 써버린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본래 모르는 사람인 거로 부처님께서는 청정이면 없는 거다. 있다 없다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제가 늘 법문할 때 많이 비유를 들지만 이 법당 벽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벽을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 되면 한 허공이 된 거를 법당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없어졌다. 그런데 벽만 없어진 것이지 그 방이나 부엌이나 목욕탕 허공이 없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벽을 허물어버린 것을 청정이라 그러고 청정이면 없음이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 그런다. 공, 공. 있다 없다는 공이 아니라 이 감정이 벽을 허물어 버려서 없어진 걸 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이 공이란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이공 하면 무슨 축구공인가 무슨 야구공인가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응? 공이라고 하는 건또 그렇다고 아예 없어져 버린 걸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에 벽이 없어져서 본래의 자리 내 마음이 본래의 모습을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연기공성이구나. 그러면 공이라면 공. 이 법당 벽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들 전원주택 벽을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다 벽을 허물어버리면 허공은 평등입니다. 평등.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저 사람은 잘생겼다, 요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는 벽을 싹 허물어버리고 나면 온 인류가 내 몸이 되고 온 우주자연이 내 몸이 되고 진시 평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등이 돼요. 그 평등이면은 그거는 동요가 없는 겁니다. 동요가.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있을 때하고 우리 마음은 죄한번 지으면 다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가르침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바로 가면은 이거는 인간이 영원한 희망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길로 가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남이 몹시 억울한 말을 했다. 전화에다 대고 아니면 직접 했다. 아, 오늘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최고급 호텔에 찾아온 손님이 이렇게 속상한 손님이 찾아왔구나. 호텔에 이 사람 가도 받아주고 저 사람 가도 받아주듯이 나도 받아들이자. 특히나 여러분들 아들, 딸. 이 모든 소나 강아지나 모든 이 우주를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날아다니고 걸어다닐 때까지만 키우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고 다니고 그냥 신경 쓰고 하는 중생은 사람뿐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저는 아들, 딸안 낳아봐서 새긴 빼기 없는, 철딱선이 없는 소리라고 다 듣겠지만은, 자기 클 만큼 커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면 그날부터는 잊어버려야 돼. 냅둬버려. 냅둬버려. 그냥,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특별한 경우 도와줄 수 있거든.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야, 나들, 내가 너들만큼 키웠으면, 너희들 노력해서 너들 복만큼 열심히 살아봐라.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딱 생각을 놓아버리면 될 텐데,
한평생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이건 잘못됐다 저건 했다니 고부 갈등 아들과 아버지와의 갈등 모든 건 내가 놔버리지 못하고 청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청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길이구나. 오늘 억울한 손님이 오면 아, 내 마음 호텔에 오늘 억울한 손님이 찾아왔구나. 그냥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는 손님이 아니라 하루 저녁 자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손님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가버릴 사람인데 그놈을 붙들고 억울해 가지고 그냥 막 붙들고 앉았으니 못 나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들 딸이 힘들게 하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늘 나 마음 호텔에 잠깐 하루 쉬려고 찾아온 손님이라고 보고 그냥 받아들이라. 다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요. 내가 오라고 불러 초청한 손님일진데 소중한 손님들이니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루저녁 묵고 다 떠날 손님들이다. 그렇게 될때 나는 내 운명이 지도자가 되고 내 영혼의 지휘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실천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려면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 비관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 수가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 10가지 장점은 안 보고 한 가지 단점만 봐, 한 가지 단점만. 그한 가지 단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만 비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각경 배우는 사람이라면, 가족들 중에 열 가지 단점은 몰라도, 한 가지 장점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 장점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열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청정으로 돌아가려면 그만큼 내가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연습, 속상한 것을 소화하는 연습, 아들, 딸 문제에서 풀어나가는 연습, 놔버리고 놔버리고 놔버리는 연습을 쉼 없이 노력할 때 내가 청정으로 돌아가지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지멋대로 따라다니다 보면 내 마음 그 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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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런 청정은 꿈에도 보지 못하고 간다. 그래서 음양존자를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는데 한 물건도 가지고자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놔버려라, 놔버려라, 놔버려라. 전 양쪽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놔버리라 그러는 겁니까? 참, 놔버릴 줄 모르는구만. 그럼 계속 짊어지고 다니게.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 들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요? 이유가. 내 마음에 들기만 바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들수 있으랴? 나는 저 사람 마음에 과연 얼마나 들고 있을까? 바꿔서 역지사지에서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이 남편,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할때 남편은요, 그보다 더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제주도 남곡선원에 내가 무문관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무문관은 한번 방에 들어가면 1년 동안 방밖에 못 나온다니까 보살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을 그냥 거다 집어넣어 버리면 아주 딱 좋겠는데, 처사들 왔길래 그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서 진짜 우리 마누라가 거기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놔서 내가 저 남편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저 남편은 과연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까?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 100% 마음에 드는 경우는 없는 게 인간 사바세계다. 반이 반이면 나지 반이고 여자가 반이면 남자가 반이니 아. 10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장점만 보자. 그리고 깨달음 성품 속에서 나온 허공이 나온 곳
바로 우리 마음 깨달음성처럼 평등부동하듯이 또한 허공 속에서 나타진 지소화풍도 나온 것처럼 평등부동한 것이라. 그리고 또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말한 8만 4천 나라니 문도 또한 깨달음 성품처럼 평등부동 할 것이니라. 저는 한국을 워낙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북 통일되기를 정말 많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전엔 남북 통일을 하도 많이 원하다 보니 스님은 왜 남북 통일을 그렇게 원합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스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언제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어쩌면 행복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하길래. 지금 우리나라 정도 잘 살면 엄청 행복해야 할 텐데. 응? 텔레비전 있지, 무슨 뭐 전화 있지, 뭐뭐 뭐 밥솥 그냥 쌀만 씻어놓으면은 밥솥이 지가 알아서 져서 주십시오. 지금 다 됐으니 와서 드십시오. 다 말을 해주지. 모자란 것 없고 그 자동차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고 전기 안 들어간 집이 없고 전화 없는 집이 없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앞으로 이보다 10배 더잘 살아도 행복은 못 옵니다.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도 행복하지.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가 행복할 때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고파가지고 밥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제 13살에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찐빵 하나 사다 준 비구니 스님 은혜를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찐빵 딱한개 사줬어. 한 개. 하도 배가 고파하니까. 그분 돌아가셨을 때 49세 때 찐빵 하나 얻어먹은 은혜를 갚으러 꼭 갔다 왔거든. 그럴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밥이 지금 먹을 밥이 없어서 못 자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잔뜩 자셔놓고 그놈을 뺀다고 헬스클럽이니 다이어트니 무슨 뭐 온갖 생지랄을 하지. 응? 못 먹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 내가 이렇게 이만큼 먹는 것에 걱정 없고 입는 것에 걱정 없으면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내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에 무한하게 자꾸 바라는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동안은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남이 나만을 모셔주기를 바라는 동안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남에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때, 그때가 바로 내 마음에는 행복이 씨앗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마음만 청정하면 이 불평등한 지수화풍,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도 평등해진다. 그러면은 일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각경 쭉 배워온 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고 배웠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검은 등 뻐꾸기가 와가지고 홀딱 벗고, 홀딱 벗고, 그렇게 울죠? 그죠? 이 뒷산에서도 이제 5월 달쯤에 울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홀딱 벗고 들리지만 우리 귀에는 지금까지 어른들한테 들어왔으니 퇴빡 벗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그 굶주렸던 사람이 대빵만 바꿔서 안에 온목한 대빵 주면 쌀이 많아지니까 내가 배가 안 고라서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세계가 그새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세계가 창조가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홀딱 벗고 하면 홀딱 벗고 어디 가서 딴짓하는 그런 세계가 창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창조가 됩니다. 이 지구를 우주를 우리 마음이 창조했거든요.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게 요즘 힉스라는 게 발견됐거든요. 힉스라는 게 금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피터 힉스죠. 텔레비전 연속극만 봤지 그런 건안 보니까 알 택이 없죠. 피터 힉스요. 힉스라고 하는 명명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요? 힉스 입자라고 하던 게 우리나라 이 휘소 박사가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붙인 게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세계적으로 두뇌가 명석하고 부지런하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 머리가 좋은 분들이 드뭅니다. 일제 36년과 6.25 전쟁을 거쳐서 그렇지 그런 것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문학상은 아마 몇 개를 받아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단 50년도 안 되는데 GNP를 2만 불을 뛰어넘었고 1960년대만 해도 GNP 얼마였습니까? 필리핀이나 저쪽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가 4천 몇백 불씩 할때 우리는 천 몇백 불도 안 돼. 900불, 600불밖에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냥 지금 전 세계 십몇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데는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의 근면성과 그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이 배우질 못하면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잘살 수는 없어요. 정말 젊은 아들, 딸들, 새댁들 보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부지런히 했다.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근면성과 부지런함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아기 때부터 말곧 알아들을 때부터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이렇게 부지런히 사셨다. 너들도 그러니 그렇게 해라. 그때는 못 알아듣지만 먼 훗날 애들이 뇌에 그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지금 40살 정도 되는 그 보살님들 여자분들은요. 저승에 가서 죽으면은 다른 죄는 몰라도 직무유기죄로 몇 년씩 다 아마 감옥 생활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아들 딸들을 가르쳐야 할건안 가르치고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옹야옹야옹야옹야만 하다가 완전 애들을 그냥 성질 버려놨다고 한창 커오는 애들 성질 버린 죄와 직무유기죄로 전부 다 3년 징역에 처하노라 할 때가 올지도 않으면 말고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 화풍도 우주에 가득하니라 평등보동하니라 하는 요걸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수 화풍은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이건 우주 이 지구에 있는 모양을 나타내려면은 그네 가지 모양, 그 원소가 없이는 어떤 모양도 못 나타나는 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수화풍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부처님 그냥 하신 말씀이라 할게 아니라 우주 존재 원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될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보살님들은 어디 딱 가다가 버벌이 특별 세일 한시적으로 내일까지만 세일하는데 뭐30% 세일하면 여자분들에겐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아, 버벌이라는 게 이렇게 세일하고 있구나인데 저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아, 정말 내 마음 따라서 이 세상은 보이는 거니까 모든 건내 마음이 창조하는 거구나. 그럼 내 마음이 우주에 가득 찼고 우주에 가득 청정한 거기 때문에 청정은 가득하다는 거죠. 가득하다는 건 공이란 얘기죠. 공. 공유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지수와 풍도 우주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바닷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넓이만큼 파도가 넓이가 되듯이, 아, 지수와 풍도 꼭 그렇구나. 그럼 우리 불만과 불평등, 뭐든 귀찮고, 그냥 속상한, 이런 것도 지수와 풍인데, 이것도 내 마음이 넓이만큼 내 마음씨에 따라 다르니까, 아, 이러한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때만,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부처가 되지, 이것을 당연한 걸로 안 받아들이고 왜 내한테만 이런 불행이 오느냐 하는 동안은 나는 청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선남자야 깨달음 성품이 변만하여 청정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없이 뚜렷한 고로 마땅히 알라. 육근이 법계에 가득하고, 육근이 법계에 가득한 고로 마땅히 알라. 육진이 법계에 가득하고, 육진이 법계에 변만한 고로 마땅히 알라 사대가 법계에 변만하고 이로 인해지 타라니 무니 법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난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머니 자궁 우리 집 속으로 들어가서 음식 기운, 음식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 기운, 물 기운, 공기, 바람 기운, 칼로리, 태양 열 기운 네 가지 기운을 어머니가 얻어오면 그네 가지 기운을 가지고 자궁 속에서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몸뚱이를 만들 때, 누가 만든다 그랬죠? 본인이 만든다 그랬죠? 여러분들 각자가. 그죠?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들어가는 건 우리 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머니 만든 쪽집 인연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은 아버지 만든 집 쪽으로 그게 인연이 될 때, 즉, 이제 딸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없이 태어났으면 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XX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XY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그게 다 XX선이냐, XY선이라는 게 우리 업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가 익힌 업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그내 움직일 줄 아는, 좋게 말해, 쉽게 말해서 영혼이라고 합시다. 응? 영혼이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 만날 때 영혼이 그 안에 집을 지어주니까 쏙 들어가서 그 영혼이 몸 안에서, 저 어머니 태 속에서 음식 가져오면 음식이라는 재료, 물 자시면 물이라는 재료, 따뜻한 칼로리라는 재료, 움직이는 바람이라는 재료,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요 몸뚱이라는 걸 만드는데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육군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육군. 그러면 안에서 육군을 만들었는데 이 육군은 눈으로는 저건 빨갛다, 저거는 하얗다, 저 사람은 얼굴이 길다. 해국 스님은 얼굴이 동글동글하다. 응? 아니면 해국 스님 얼굴이 꼭 똥물에 튀김 같다. 뭐
하여간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인다 이 말이오. 여러분들이 좋게 보인다고 모든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거든. 여기서도 응? 영저 어떻게 응? 해국 스님 어떻게 응? 코는 보니까 코집만 세게 생겼네 저 새끼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군. 그럼 그 사람 생각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내가 딱 그걸 봐서 응? 그렇지 않은데면 난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그냥 끌려가고 귀로 듣는데 끌려가고 코로 향기에 끌려가고 입이 맛에 끌려가고 몸뚱이엔 촉감에 끌려가고 하니까 그걸 육진이라 그런다 이 말이오. 육근에서 육진이 생겼다 이 말이야. 육진이 생겼으면 육진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분별심이 생겼다. 그걸 육식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삼육은 얼마요? 18개가 나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크,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알듯 모르듯 한 생각, 무슨 춘사모래 벚꽃이 필동 말동, 우리들이 연애가 될동 말동, 무슨 똥,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그런 미세망상을 다 해서 84,000번뇌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84,000번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요럴 때는 요런 마음을 써라, 요럴 때는 요렇게 써라 해서 그걸 84,000번뇌에 가르쳐 나가는 걸 84,000 다라니문이라 그랬단 말이야. 84,000 다라니문. 그렇게 우리 마음만 본래 청정한 걸 믿고 청정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면 84,000 다라니문도 청정하여 우주에 가득하거늘 하물며 나와 남이 어디 있을까 보냐. 하물며 전생전생부터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모자란 거 이해하고 서로 모자란 거 농사 지으면서 한평생 살기로 했는, 그러한데 무슨 서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으냐.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지금 여자들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처럼 낮에는 밭에 가서 다 하루 종일 밭매고 저녁에 오면은 냇가에 가서 빨래하고 저 나무 떼가지고 밥 짓고 또그 호롱불 밑에서 벗은 기우고 해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지금 살 사람 10명이면 12명이 도망갈 거예요. 10명이면 없는 사람까지 붙여서 도망갈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당시 할머니들도 행복을 알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거니 마음으로 딱 믿어버리니까 그게 불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스위스 여자들은 요렇게 사는데 응? 경상도 여자들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응? 서울 신혼부부가 하고 경상도 신혼부부가 하와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날따라 다리 밝아서 서울 아가씨가 자기야 자기야 저 다리 이뻐 내가 이뻐하니까 야, 어떻게 달아본 니하고 비교하노? 니가 훨씬 이쁘다니까. 경상도 아가씨도 쫓아가서, 지금 신랑한테, 자기야, 자기야, 저 다리 이뻐? 내가 이뻐니까. 와, 다리 니 보고 뭐라 카드나? 비교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비교를 하지 마라. 비교를 뭐 하려면 뭐 하려고 부산, 경상도 태어나고 서울은, 부산을 비교하지 말고, 부산은 서울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가 원한 세상인데 왜 내가 남하고 비교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불행은 거의 남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여고 동창들하고 비교하고, 이웃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고. 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상좌 중에 인일 스님 있거든? 요 스님, 야, 주지 스님 사제인데, 해인사 승가대학을 가서, 야, 너몇등 했냐? 하니까, 28등요. 몇 명인데? 28명요. 그럼 꼴등했단 얘기네? 그럼요. 너 가능하면 4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꼴등을 하도록 노력해라. 응? 네가 꼴등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꼴등을 하기 때문에 너는 알게 모르게 공덕을 짓는 일이고 남을 위하는 일이니까 가능한 꼴등을 하라니까. 응? 알겠습니다 하더니 다음에 왔길래 물어봤지. 너몇등 하냐 요즘? 24등이요 하니까. 너왜 꼴등을 하라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했지 거짓말로 한 거냐 하니까 스님 걱정 푹 놓으십시오. 네 명이 전학 갔습니다. 아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봐요. 왜꼭 1등만 해야 됩니까? 왜? 응?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1등만 바래선 평생 행복을 못할 걸 어떡합니까? 너할 만큼 해라. 네가 공부가 잘안 되거든. 너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열심히 해봐라. 각자 자기 일을 인정해주고, 내가 이만큼 키웠으면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딱 놔줄 줄 알아야 서로가 행복한 건데.
창보다 1등만 바라니까 이 말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응? 1등만 바라는 세상은 아마 여러분 세대에 끝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게 쓰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잘 이겨내고, 인간이 심성을 볼 때가 내일 모레 곧 오고 있다, 이 말이 곧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남자야 저 묘한 깨달음 성품이 변만함을 말미암아 육근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이라 근진이 무너짐이 없는 고로 이르이내지 84,000달하니 무니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이라 마치 백천등불이 한 방안에 비치면은 그 불빛이 변만하여 서로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과 갓난이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 걱정하는 얘기들을 신도님들이 찾아와서 들어보면은 40%는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공연이 지가 만들어서 걱정하는 거요.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옛날 남편하고 싸웠다. 누구에게 억울을 당했다. 지나가 버린 강물인데 이미 바다가 돼 버렸는데 무슨 관계냐 이 말이요. 22%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데 본인이 너무 신경성으로 예민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몇 프로요? 70%, 82%, 90%가 다 되어버려요. 아, 그날그날 되어가는 거 내가 오는 일 그대로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지 걱정만 했다고 될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바로 보라. 37조도 품에 보면 오근이 나오고 오력이 나오고 사무예지가 나오고 응? 사무예력이 나오고 칠각지가 나오고 팔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같이 꽃같이 들어가는 게 정정진인데 정정진이라는 건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바로 노력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아. 전 세계에서 하는 말이, 대통령이, 머리 좋은 대통령이, 잘못 가치관이 되면 부지런할수록 나라가 잘못된다. 부지런히 하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그러나 가치관이 바로 선 사람이, 부지런하면 이건 세계를 일려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정견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 이 말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중생들이 불멸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그 사실,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그 사실은 영원한 희망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던 모든 그런 세계는 모든 게 환영이다, 무상하다, 저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하지만 이러한 청정성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무상하고 허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청정에서 환영의 꽃, 마술사들이 꽃을 만들어내듯이
때로는 밉다 하면 저것도 꽃이 피었구나. 곱다 하면 저것도 꽃이 피었구나. 화가 날 때는 아 오늘은 화가 나는 꽃이 피었구나. 내 마음에서 뭐든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환영이 아름다운 꽃으로 해서 내 마음이 그 꽃을 가지고 마술을 하고 하면 내 운명이 지도자다. 내 영혼이 지휘자다. 그러려면은 왜 이런 변화되는 모습이 나왔느냐?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 산화되지냐? 본래 청정한데 왜 그러면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거 생겼습니까? 그거는 바로 깨달아야 돼. 본인이 마음의 눈을 떴을 때만 보이지, 마음의 눈을 뜨기 전엔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먹는 된장 맛을 본인은 알지만 날 보고 설명 못하는 거와 똑같아. 된장을 갖다가 먹여주어 봐야 저 집의 된장 맛이 이렇구나 하고 알수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뭐 폭탄주라는 걸 내가 평생 한 잔도 안 먹어봤으니 폭탄주 폭탄주 해도 나는 폭탄주 맛을 몰라. 그럼 나한테 폭탄주를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폭탄주 맛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딱한잔 갖다 주고 이게 폭탄주 맛입니다. 마셔보십시오. 마셔봐야 할 듯이 마음으로 마시는 걸 눈을 뜬다 그런다. 내가 마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세계라. 왜 그러냐면 잘 들으십시오. 자, 유, 무의 성품에 앉아서 본다면은 인생이 그 본래 청정한 걸 모르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를 모르는 이유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네번 전도된 까닭인데 네 번. 제일 먼저 어떻게 전도가 됐냐 하면은 어떻게 전도가 됐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한 생각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오동잎이 뚝뚝 떨어지고 가랑잎이 뚝뚝 떨어질 때저 깊은 산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아, 가을이라는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그 가을이 왔구나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보이고, 낙엽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슬픔과 희열에 넘치는 정열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터득한 지혜가 있고, 애착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다.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다. 돌담 밑 그늘 진 것도 좋고, 양지바른 따스한 것도 좋다. 그 어디엔들 내가 쉴 곳이 아니랴. 하늘하늘 춤추며 떨어지는 낙엽에는 그냥 자연이 있을 뿐이다. 요런 세계가 딱 시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런 글이 생각난다. 그럼 그런 세상이 창조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 세상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들었어? 오동잎 떨어진 소리를 보고 모습을 보고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한 생각이 그런 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 세계를 만들었으니 성품이 우리 한 생각 성품이 유의 세계를 만들었고 한번 전도가 됐고 그 유가 있으면 유의 상대성은 뭐예요? 유의 상대성은 무거든 무. 유가 있으면 반드시 무가 있게 돼 있어. 어두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두움과 밝음은 한 자리죠. 그죠? 어제쯤 밤중에 깜깜했죠? 그것이 바로 성에서 유가 됨이요. 한번 전도가 됐습니다. 유가 있으면 반드시 무가 있습니다. 어제쯤 깜깜한 이유는 깜깜함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에 등을 돌려서 내가 등을 돌린 것이 어두움이지 어두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밝음이라 이 말이야. 어두움이 반대는 밝음이야. 그러면 유가 나오면 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전도된 거요. 그러면 유와 무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상, 금강경에 나오는 상, 아상인상. 즉, 뭐 저건 나무다, 저거는 강이다, 저건 집이다, 저건 남자다, 요건 여자다. 그런 상이 생긴다 이 말이야. 유와 무가 합쳐서 네 번째가 그 유와 무가 합쳐서 상을 만든 것이 내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헛꽃인데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난줄 알고 이 몸뚱이가 나왔는데 이 몸뚱이가 진짜 난줄 알고 이 청정한 마음에서 잠깐 헛꽃이 피어가지고 100년 미만으로 피었다 시들어버릴 이 몸뚱이라는 건데 그게 진짜 난줄 알고 몸뚱이 하자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네 번째 전도된이다. 요걸
그러면 요 네 번째 전도된 거를 어떻게 하면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원각경 지금 저 보안장 마지막 결론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 딱 일어나면 유라는 세계가 나온다. 유가 나왔다면 반드시 그건 무가 있다. 그럼 유와 무가 합쳐가지고 모양이라는 세계, 천삼나지만상 온갖 이 모양이 생긴다. 근데 그 모양은 그 처음 내 마음 청정한 성품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뭐요? 만 진짜인 줄 알고 내 몸뚱이 속아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과학의 고마움을 엄청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산소니 수소니 무슨 질소니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 없다면 누가 그런 용어를 만들어줘? 내가 어떻게 그걸 인용을 해?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그랬는데 요번에 힉스 입자가 결국 발견됐다 이 말이요. 힉스 입자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단 말이요. 탔는데 힉스 입자라는 게 뭐요? 넓이가 28km, 땅 속으로 지하로 100m 파 들어가 가지고 그땅 속에서 27km면 그 넓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속에서 폭발을 해 가지고. 질량이 없는 신의 입자, 신. 신의 입자인 힉스. 이번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이 이 힉스가 모든 12가지 기본 질량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지금 4가지 전도된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면 딱 떨어지는데, 이걸 만들어냈는데, 지금 과학위까지 갔으면 난요 다음 기대하는 게, 아,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모든 거는 마음이 창조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은 청정한 걸 알게 되는데, 그거는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서 결국 본인이 온갖 과학자들이 체험을 하고 직접 명상에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All I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인 내 자신을 체험해야만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뭐한 것은 인생은 여러분들 아들, 딸은 직접 체험한 것이 인생이 되지 머리로 1등하라 1등하라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잘 사귀어야 되고 묻지마 폭력은 얼마나 인간의 해악이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내 어머님과 내 누님을 다 죽여놓는 거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다. 내 자신이 직접 그걸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때내 인생이 되지. 머리로만 해온 것은 인생을 달라지게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원각경 직접 듣고 배우는 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체험하는 시간이요. 경험하는 시간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자손손에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엄청난 복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전도된 것을 요 다음 이제 보안장 끝내면서 첫째 단계는 알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유무의 작용을 허망 아닌 진실의 세계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품을 알아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이 활로 변해서 불생불멸의 단계. 이것이 원각경의 결론이 되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어렵지만, 내가 지난번에 이 원각경을 두 군데서 하는데, 석종사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는데, 딱 이걸 끝나고 나니까 힉스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12가지 기본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고등학교 물리학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스님, 석종사 신도들은 전부 다 물리학 박사입니까? 하길래, 아니요. 홍제사 신도들은 다 물리학 박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오늘 힉스니 뭐니 한거다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합니까? 한번 귀에 심어 놓는 것이 경험하고 내 마음밭에 심어 놓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알아들어서 내버리는 것보다는 모르고 왜 그럴까? 내가 체험해 보는 것으로 내가 의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신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가도 가야 할 길이요 행복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고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배워서 바로 다 알아들어지는 거. 옛날 옛날에 무슨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갑순이가 시집 가버리니까 갑돌이가 아파했더래요. 하면 이런 건뭐그한번 듣고 말아버리는 건 그거 뭐가 남아? 어렵게 듣고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뭔가 있으니까 저 스님이 저렇게 그냥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해서 때로는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 마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원컨대는 원각경법문을 듣는 대중들 인간의 소중한 시간을 원각경법문에 바친 공덕으로 본래 청정을 믿고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이겨내고, 본래 청정은 연기공성을 깊이 믿은 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자자 손손 복이 되어 필경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그러한 경전을 늘 나와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